안녕하세요. 세냐툰 나라입니다. 산과 들에 이 앞에 보이는 줄기대가 곱게 서서 자라는데 멀리서 봐도 자주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줄기대는 단단한데 이 잎과 이 줄기 사이에서 까마니 검은 콩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잎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지금은 캐질 않고 늦가을 이후에 캡니다. 근데 뿌리는 작은 양파처럼 알뿌리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화들이 참 예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주아라고 합니다. 바로 참나리입니다. 이 참나리는 이 꽃이 아직 피질 않았는데 꽃이 피면은 붉은색에 검은 반점들이 있는 것이 참나리입니다. 이 참나리는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에서 먹고 뿌리는 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이 꽃도 꽃차로 하고 또 여기 있는 이렇게 검은 콩처럼 잎과 줄기 사이에 있는 이걸 주아라고 하는데 이 참나리는 꽃이 피기는 피는데 꽃 피고 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해서 이 주아가 바로 씨앗 역할을 합니다. 이걸 심으면은 이 새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아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채취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차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렇게 손만 대도 그냥 떨어집니다. 주아의 모습입니다. 이걸 말려 가지고 차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참나리는 정리를 하면은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꽃은 꽃차로 이 주아도 말려 가지고 차로 복용하고 주 약재로 사용할 때는 뿌리는 늦가을 이후에 채취합니다. 그 뿌리가 작은 양파처럼 생겼죠. 그걸 말려 가지고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참나리는 자양강장, 강정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고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신경쇠약에 좋은 효능이 있고 기관지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 그때 꽃 핀 것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왕고들빼기가 잎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여기를 한번 꺾어서 새순을 땄습니다. 하니까 더 이렇게 퍼집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이렇게 잎이 패여있고 흰 유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고들빼기가 잎이 패여있는 것도 있고 잎이 패이지 않고 가늘고 긴 가는 잎 왕고들빼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수는 옆에 것만 따서 상추쌈 할 때 곁들여서 쌈 싸 먹어도 그 쌉스름한 맛이 천하일품입니다. 흰 즙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이눌린 성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당뇨에도 좋고 각종 항암에 좋은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뿌리는 백룡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 쌉스름한 맛이 일품인 왕고들빼기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특히 각종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항암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당뇨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또 강장, 남성들 성기능, 정력에도 좋은 왕고들빼기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수는 여름, 가을 내내 그 부드러운 순만 따서 쌈 싸 먹어도 상추쌈에 곁들여 먹어도 그 쌉스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줄기가 뻗쳐 있습니다. 장대처럼 이렇게 자란다 해서 이 장대나물입니다.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제는 이 줄기가 올라오고 이 열매 씨앗들이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대나물입니다. 장대나물이 이제 컸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는 빨갛게 딸기들이 야생 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습니다. 저게 멍석처럼 땅에 쫙 깔려서 자란다고 해서 멍석딸기입니다. 야생딸기 종류가 많은데 멍석딸기인데 멍석딸기는 특징이 꽃필 때 일반 야생딸기, 산딸기는 흰 꽃을 피우는데 저 멍석딸기는 꽃필 때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딸기들이 참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비온 뒤끝이라서 비에 좀 젖어 있습니다.